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벌써 2010년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 마무리 잘하시고 차분하게 2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인시민체육센터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시가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섭니다. 한우람과 성산 한방포크 등 3개 축산물 브랜드에 시가 집중 지원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보건소가 농안기 농촌주민들의 건강을 특별관리하는 녹색건강마을을 운영합니다. 감성을 충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우리시의 미술관들을 찾아가 봅니다. 새해 들어 운동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추운 날씨 때문에 바깥 운동은 엄두도 나지 않으실 텐데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공간 용인시민체육센터가 지난 22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에 들어선 용인시민체육센터. 2년여의 공사를 통해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이달 4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일 체육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에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에는 수영장과 스쿼시장, 골프 연습장, 헬스장 등의 체육공간은 물론 찜질방과 식당, 스포츠 용품점 등을 다채롭게 갖췄습니다. 특히 체육센터 건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용한 것으로 인근 용인환경센터의 소각열을 이용해 냉난방 시설을 가동합니다. 또 건물 외벽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 사용전력 일부를 생산합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용인시민체육센터.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요. 우리 시도 정부의 2010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발맞춰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률 1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도록 하자는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에 우리 시가 앞장섭니다. 시는 우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합니다. 또 각 기관과 부서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 실내 온도와 조명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차량 유일제 적극 실시, 절전형 기기 사용, 승용차 운행 자제 등 공무원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관련 교육과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편 용인시 행정타운은 시 청사를 비롯한 6개 건물이 중앙 냉난방식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통제되도록 지어져 유지 관리비가 저렴하고 보수 점검이 쉬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국내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시가 수입 개방과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올해 우리시 축산물 브랜드 3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시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기반을 확보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은 한우람과 성산 한방포크, 백옥굴 등 3개 분야입니다. 처인구 백암면을 중심으로 한 22개 축산농가들이 모여 우수 제품을 생산해온 성산 한방포크에는 판매장 증축과 인공수정센터 시설 개선, 기능성 한약재 사료 등을 지원합니다. 또 경기도 광역 브랜드 한우람에는 TMF 사료공장 시설을 확충하고 한우 반추위 활성생균제 28톤을 지원합니다. 우수 종돈 확보는 물론 물과 고급 사료 공급에 더욱 신경을 써 맛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양봉연구회가 생산하는 용인 백옥굴에도 냉동저장고 3대와 채밀기 1대, 비가림 커버 630개, 벌집 기초판 8,000매 등을 지원해 벌꿀 생산량을 늘리도록 합니다. 시는 이와 같은 지원으로 우리시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할 계획입니다. 용인시 공공도서관이 우리시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어갑니다. 시민도서교환전과 독서동아리 등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즐겨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읽은 책을 다른 사람이나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새 책으로 교환해주는 시민도서교환전이 지난 21일 시작으로 매월 열립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관내 6개 공공도서관을 순회하며 열리고 1인당 최대 5권까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묵혀있는 책, 못 쓰는 책 갖고 와서 재활용하니까 유익한 걸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좋죠. 많이는 책이 좀 많았었는데 그거를 갖고 오니까 애들하고
또 책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책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와 함께 독서 문화 장려를 위해 초등학생과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서 동아리도 열립니다. 독서 동아리에서는 회원들이 함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거나 토론을 하며 능동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한편 시립도서관과 포국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찾기 힘든 임산부와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택배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확인 서류와 등초본 등을 제출하고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립도서관은 세대와 연령을 뛰어넘어 모든 시민이 책 읽는 도시로 가꿔가기 위해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겨울은 농촌 주민들에겐 조금 한가로운 계절인데요. 보건소가 농한기를 맞아 농촌 주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촌 지역인 남사, 양지, 배감, 원산면의 14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녹색 건강마을이 3월까지 운영됩니다. 대상 지역의 마을회관에서 매주 3회 보건소 전문 강사진이 올바른 식생활과 절주, 금연 등의 생활습관 개선은 물론 댄스, 요가, 재활운동 등 포괄적인 건강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든 과정의 전후 단계에서 체성분 검사와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고 참여자 설문조사도 병행해 운영 효과를 점검합니다. 지난해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던 녹색 건강마을, 참여자들의 근력과 유연성은 개선되고 체지방률과 고도 위험 음주자의 비율은 낮아지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농촌 지역, 시는 녹색 건강마을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술관 자주 가십니까? 최근에는 미술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정신을 치유하는 효과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시에 위치한 미술관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문진희 리포터가 안내해드립니다. 용인시에는 크고 작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다채로운 볼거리로 감성을 자극하는 미술관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새로운 문화의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이영미술관은 산책로가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전시관에는 현대미술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특히 관람객을 따라 움직이는 영상 조각, 또 그림자 촬영 등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한국 현대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 구인의 기획전이 마련된다고 하니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곳은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그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 불리우고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다는 긴 벤치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 이곳에서부터 백남준 아트센터의 특별함이 묻어납니다. 방학 기간이라서 최근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방학 동안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체험학습 과제도 있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경기도 박물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뭔가 엄마들도 궁금하고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기 위해서 예, 한번 들렸어요. 백남준 아트센터는 연중 내내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트센터를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들어볼까요? Namjoon Park is a very open artist. Everybody can enjoy what they like. So it's something you discover and we have a lot of things to discover. So for everybody who comes, be it families or be it professionals, they will find something they will enjoy. They actually will find a lot of things. They have to take a little bit of time, but since there are a lot of moving images, a lot of videos, a lot of things they can participate, it's basically fun for everyone. 백남준 아트센터는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품도 있어 즐거움을 더합니다. 아트센터의 전시물들은 3, 4개월마다 테마별로 변경되는데요. 2월 28일까지는 국제예술상 수상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고 하니 기억하세요. 이외에도 용인시에는 마가미술관, 한국미술관, 그리고 호암미술관까지 각기 특색을 가진 미술관들이 많은데요. 다양하고 알찬 문화체험을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가족만의 미술여행을 계획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엔 풍성한 지식이 쌓이고 또 마음속엔 감동까지 선사해주는 곳이 바로 이 미술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말 온 가족과 함께 조금 더 감각적인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관리해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나무 재활용센터가 처인구 역북동에 조성돼 오는 2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센터는 총 200주의 나무를 굴취하거나 이식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택지 개발과 도로 신설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도시 녹화 사업 등에 재활용하게 됩니다. 시가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복지수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복지수혜 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각 구청의 통합조사관리부서 인력을 늘리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용인시 예절교육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예절학당을 열었습니다. 1기와 2기에 걸쳐 한국민속촌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이번 예절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조상밭들기 재래체험을 비롯해 인사예절과 달래, 한복 바르게 입기 등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2010년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시설, 기업체 또는 10인 이상의 학습 모임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반딧불이 문화학교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반딧불이 문화학교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생활과학기술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규방공예, 제과제빵, 우리음식 연구 등 총 9개 과정이 마련되며 신청 및 운영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요즘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식인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혜택은 커지기 마련이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